예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.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.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.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.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. 온 거울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. 예수님께서는 각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셨다.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.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.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.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다른 이웃 고울들을 찾아가자.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.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.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우리가 이 푸에블라, 멕시코 시티에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떨어져 있는 곳에 오게 됐는데, 아까 걸어오면서 이 주택가 우리가 지나게 되었죠. 그 주택가 아주 오래된 도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. 이게 보통 제가 유럽에 가면 그런 식의 딱 그 정도 넓이 길이죠. 그 정도 넓이가 뭐가 지나다닐 수 있는 넓이인 것 같아요. 잘 보세요. 요즘엔 길을 내면 뭐가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요? 자전거가요? 자동차가 지나가게 만들어야 될까요?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뭐가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요? 그러니까 마차가 양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딱 그 정도 길의 폭이 있고, 그리고 2층 집을 올렸다는 것은 대단히 주택가로서 많은 사람들이,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의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. 어떻게 보면 멕시코 시티보다 이 푸에블라가 스페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최초로 정착했던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대서야 건너와가지고 이 푸에블라에 가서 뭐 좀 더 있다가 이제 멕시코 시티로 진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푸에블라라고 볼 수 있고, 그래서 스페인 풍의 여러 가지 성당들이 아주 잘 건축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오늘 오게 된 이 상토 도밍고 성당, 도미니코 수도원에서 운영했던 성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성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곳에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또 이 성당에 대한 문화적인 그런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벽면과 천장 자체가 아주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져 있죠. 이 푸에블라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카톨릭이 강한 도시예요. 그래서 아주 성당도 많고 카톨릭이 강세고, 그래서 70년대에 남미 주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. 회의 장소가 바로 푸에블라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 가게 되는 주교자 성당, 우리도 가게 될 테지만 아마 그곳에서 이사도 공원하고 함께
회의를 하면서 회칙을 하나 만들어내요. 80년대. 그게 이제 꾀불라 물언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사상을 담았던 해방신학에 관련된 얘기인데, 이 남미의 주교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일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입장을 발표해요.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예, 획기적인 그러한 사고였다고 생각하지만, 사실 요즘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교황님이 되시고 교회는 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구장님을 오랫동안 역임해서 그런지 이 남미의 어떤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, 또 그러한 측면에서 이 남미 교회가 지속적으로 예, 추진해왔던 예, 가난한 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, 교회는 가난한 일을 먼저 선택하는데 그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 교황님이 되셔서도 잘 보여주고 계시죠. 그 가난한 일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야 된다라고 치셨는데, 이렇게 교회의 남미의 입장을 발표했던 도시가 바로 이 꾀불라입니다. 교회 역사 안에서 지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, 그만큼 이 지역이 대단한 카톨릭 강세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꾀불라에서 물론 스페인이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들을 파견해서 또 이쪽에 선교사업을 벌이게 되지만, 그 안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카톨릭의 문화적인 정신들 또 유산들을 이곳에 가져오려고 했는지, 스페인 전성시대에 스페인에 와서 있었던 그런 건축 양식들이 꾀불라에는 초창기에 왔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곳이 돌아보시면서